예, 안녕하세요. 크로스 김혁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에 힘 빼는 방법, 목에 힘 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조교 이승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예, 제가 아끼는 제자인데요. 소리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예, 목에 힘을 빼는 방법, 그것은 바로 목보다는 다른 곳에 포인트를 두어야겠죠. 뭐 일단은 첫 번째로 호흡이 위로 뜨면 안 됩니다. 앞보지우죠. 횡격막을 내리는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을 내쉬면서 숨이 올라가니까 횡격막이 올라가니까 숨이 뜹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은 횡격막을 내리면서 숨을 가라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횡격막을 내리는 힘, 올라가려는 힘, 이 두 가지가 싸워서 배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배심과 그리고 포인트, 성대 그리고 비강, 두강입니다. 이 세 가지 호흡의 3박자, 공명의 3박자 뭐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성대 그리고 후두에 목에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횡격막을 내리고, 횡격막을 내린다면 옆구리가 부욱 튀어나오게 되실 거예요. 옆구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 숨을 머금었을 때 횡격막이 내려가서 옆구리가 부욱 튀어나오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옆구리가 튀어나온 상태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옆구리를 내밀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성의 대가들이 소리를 낼 때 손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는 하죠. 횡격막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한다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목보다는 비강과 횡격막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목에 집중된 힘을 아 집중된 힘을 이곳과 이곳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3박자죠. 여기에만 힘을 주면 얼마나 힘들까요? 조금씩 우리가 힘을 분리해 준다면 여기에 힘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좋은 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힘이 집중되어 있죠. 이거를 횡격막을 내리고 비강의 소리를 넣어서 집중된 힘을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성대만 쓰지 않고 다른 곳에도 힘을 분산시켜서 목에 힘을 빼주어야 돼요. 성대에 아예 힘을, 후두에 아예 힘을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성대를, 느슨해진 성대를 쫙 펴서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후두에 있는 직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직근,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 목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근, 옆으로 벌리는 근육을 사용하게 된다면 소리가 까지고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근보다는 직근을 사용해서 노래해야 된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후두의 윤상갑상근이라고 합니다. 갑상연골과 윤상연골을 이어주는 직근을 당기면서 성대를 쫙 펴줘서 성대를 붙여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전혀 안 주는 발성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목에 힘을 그 대신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호흡과 공명으로 포인트를 비강 그리고 호흡을 내리고 코와 횡격막의 힘을 이용해서 성대의 힘을 분산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장 과학적인 목에 힘을 빼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 조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이 가라앉아서 깊게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고음일수록 이렇게 가라앉아서 조교가 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호흡이 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리가 듣기도 좋지 않죠. 한 번 더 조교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때 조금 더 숨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십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잘못된 예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호흡이 뜨게 되니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 호흡을 내려야 되는 걸 아시겠죠? 호흡을 내리고 공명을 할수록 목에 힘이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음일수록 숨이 훅 내려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숨을 내리고 그리고 비강을 올려서 목에 힘을 빼는 방법, 다른 곳에 힘을 분산시켜주는 방법을 꼭 체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대